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운세로 여러분들 만나뵈러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저는 기쁘고 행복한 일을 상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해져요. 기뻐지고요.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일, 여러분들에게 생길 기쁘고 행복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의 그림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러분 고르셨나요? 못 고르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골라주시고요. 제가 번호를 공개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기쁘고 행복한 일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나에게 생길 기쁘고 행복한 일. 1번 카드 골라주신 분입니다. 자, 1번 카드가 이게 재단에서 어떤 여인이 영적인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재단이라는 거는 뭐 조상한테도 내가 재를 지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타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영적인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췄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길 기쁘고 행복한 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상상을 하셨나요? 자, 보면은 어떤 이 여인이 정말 이 꿈속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도 있어 보여요. 구름도 있고요. 태양도 있습니다. 일단은 직업적인 부분, 뭔가 하늘로 좀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요, 직업적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의외의 행운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기다리던 곳에서의 합격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평소에 꿈꿨던 것,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조상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분입니다.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무언가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혔던 일들 있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뭔가 좀 진전이 안 된다. 장사하려고 오픈을 했었는데 세 달은 잘 되더니 이제는 좀 정체기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체기라는 걸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기가 이제 풀릴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좋은 공기를 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인데요. 또 디테일 카드를 하나 또 볼까요, 여러분들? 네, 나무 카드예요. 나무를 탁, 그리고 꽃이 핀 나무예요. 그것을 내가 탁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좋은 식물을 키우면은 이 운이 좋아지는 거 아시죠? 풍수상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생길 기쁜 일 중에 어떤 수확물, 이제 열매 맺는다, 수확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겨우 내 나무 이 통만, 줄기만 있었는데, 나무 가지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싹이 피고 뭔가 열매 맺는다, 좀 화려해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화려해지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좀 더 벌면은 내 사무실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좀 더 가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좀 더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좀 더 꾸밀 수 있다.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 또 볼게요.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재물으로도 나타나는 거네요. Ace of Coins.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불려갈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에는 돈을 그리고 내 상품을 뭔가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일을 시작했거나 그 일이 좀 정체기에 있으셨던 분들은 풀려가는 모습이죠. 돈으로 풀려간다 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뽑아 보겠습니다. 세븐 오브 소드입니다. 경쟁은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칼 들고 경쟁하는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 경쟁이 나의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그냥 헛된 경쟁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이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같이 뛰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잘 뛰는 사람이 기록 갱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 갱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 뽑아 볼게요. 역시나 에이스 오브 컵스, 안정된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시기가 언제냐? 이제 봅니다. 6입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6일 후 아니면 6주 후에는 이런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번 카드, 프리아라는 카드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카드 같은데요. 저도 이 프리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영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한 일 상상 많이 해보셨죠? 그런 상상이 정말 어떤 신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화됐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어떤 일일까요? 지금 보면은 동물 가죽을 쓰고 어떤 사람이 뭔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요,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상황에 좀 맞춰 보시길 바라고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있다라는 것. 우리 개띠분들이라든지 사주에 무토 아니면 토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무토라는 건 나를 지켜주는 집도 되고요. 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도 되는 것이거든요. 내 피부,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피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호해줄 무언가가 생긴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그 일에 맞게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강하게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고, 그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윗사람들께서 주실 수도 있고, 조상님께서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나타나고요. 또 봅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좀 애기신 같은 느낌인데요. 동자승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랑 하트가 있죠. 이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또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되네요. 어떤 것들을 이제 잉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됩니다. 자, 잉태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들께서는 아기를 잉태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산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축하할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2세 출산, 2세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이고요. 이것은 또 좋은 결과물이라는 카드이죠. 좋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이고,
또 숨겨진 나의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애정운에 있어서는 썸 타던 사람과의 이제 본격적인 사귐 이런 것들로도 나타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잉태, 뭐냐면 꼭 물리적으로 그런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되지만 어떤 일에 대한 태동? 아시죠? 태동.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로만 계속 뭐 나는 사업할 거야. 나는 어떤 필라테스 사업을 할 거야. 헬스장 차릴 거야. 말로만 그러다가 이젠 떡하니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죠. 또 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주라는 카드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한 점으로 좀 모이고 있는 모습, 혹은 한 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태동시킨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는요, 확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펼칠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카드 하나 보고요. 시기 카드도 하나 봅니다. 킹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이제 위로 올라간다, 승진한다. 그리고 윗사람과 내가 상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를 정리해 보면 나를 보호해 줄 윗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무언가에 이제 잉태하는, 태동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협업하는, 동업하는, 혹은 내 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상상을 지금 계속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시기는요, K, 네, 지금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타로 카드가. 네, 이렇게 2번 프리아라는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3번을 골라주셨네요. 자, 3번 카드는 데메테르라는 카드에 있네요. 여기는 또 처녀 자리라는 그 모양이 나타나 있고, 또이 빨간 달을 상징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오, 개구리.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행운의 개구리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개구리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 중에는 돈, 재물운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꺼비로도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냐면, 나에게 재물을 불러오는 일이 있다. 부와 명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부적인 것이 된다. 금전적인 것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뭔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 혹은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안심이 안 된다. 조바심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안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이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재물도 좋지만은 편안한 마음이다. 그럼 이거는 재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조바심이 났던 것이 좀 이제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재건축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개인 분담금이 있고 혹은 내가 투자했던 곳,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 이런 데서 뭔가 좀 내려가는 돈이 좀 내려가는 소리 들린다. 혹은 내가 투자했던 걸 잃을 수도 있다. 이랬던 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역시나 이 까만 새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뭐 까마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외의 소식으로 의외의 행운이 나한테 들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새가 들고 오는 모습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내가 너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재물운으로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또 하나 봅니다. 이 나무 카드입니다. 나무. 나무라는 것이고, 약간 영적인 나무예요. 하늘로 이렇게 좀 솟아있고요.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숨겨져 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외의 기쁘고 행복한 일 중에서는 내가 이제는 뭔가 좀 수확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디테일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텐 오브 소드 카드고요. 더 타워 카드입니다.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좋은 일들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로 되고 완전히 그 뒤바뀌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전화위복이라는 것도 있고 절처봉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뭔가 좀 끊어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깊은 일들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선수예요. 아니면 뭐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이제 늙었나? 이제 은퇴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이제는 내가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그 나의 현역 생활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앞으로 뭘 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바심 그런 것들에 대한 안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이제 또 다른 직업, 또 다른 재물은 숨겨진 나의 능력에 대한 개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무언가가 완전히 깨졌을 때더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느낌. 그리고 에이트 오브 소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한다라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무언가 새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의외의 일로 내가 재물을 내가 벌어 들일 수 있다라는 것, 나도 몰랐던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언제냐 시기를 볼게요. 빠르면 2일 후, 2주 후, 두달 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는 건 2년 후. 이렇게 2라는 숫자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데메테르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헤라라는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 그런 일들 상상하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잠도 잘 오고요.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한 일 같이 알아봅니다. 예, 고양이 두 마리잖아요. 이것은 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카드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재물적인 의미도 좀 담고 있죠. 재물. 여러분들의 재물에 대한 증가. 그리고 이 고양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복을 가져다 준다. 여러 가지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작업 장에, 여러분들 공장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좋은 일들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풍수를 좀잘 꾸며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풍수 지리 이런 데 있어서는, 그리고 개인 인테리어 풍수 있잖아요.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 남들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거래처에서 왔을 때, 이 화장실 같은 곳 있잖아요. 현관 이런 데잘 청소해 놓으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하나 봅니다. 나에게 있을 기쁘고 행복한 일, 나의 업장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주장이 여태까지 고집스럽게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늘 갑니다. 자, 뭐냐면은요, 내가 이렇게 칼을 딱 쥐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좀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 내가 나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힘이 좀 생겨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투에 나간다라면은 뒤를 봐주는 나의 이 병사들이 있다. 같이 할 병사들이 있고 나의 장군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는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특히 이 가정. 가정의 경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볼게요. 와, 이건 또 멋진 카드가 나타났네요. 이것은요, 활화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열정이 나타난다라는. 이제 정체되어 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풀림, 이제 완전히 좀 풀어진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운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잖아요. 활화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되살아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하던 일이라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뭐 이제 자신감이 없어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카드도 되죠. 자, 그럼 디테일 카드 다른 카드로 한번 봐볼게요. 역시나 이킹 오브 소드 같은 비슷한 카드이죠. 자, 이 승진수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연봉이 좀 올라가는 모습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쁘고 행복한 일. 아까 전장, 전투, 군인들로 비교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세상이 다 전쟁터잖아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성도 될수 있고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혼자서 고요하게 생각하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또 반성한다라는 것은 더큰 미래로 내가 더큰 사람이 된다라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요. 식스 오브 컵스. 애정운에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회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옛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추억, 그리고 또 넓게 보자면 오랫동안 한 일에 대한 확실한 결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 언제쯤 될까요? 오, 국화 카드네요.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 계절 바뀌기 전에는 된다라는 카드이고요. 이 K라는 메이저 카드는 지금부터 당장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해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